이제 뒤에서 이모가 안 돼! 그래가지고 뭐지 하면서 딱 봤는데 진짜 여러 명이 칼을 들고 막 뒤에서 막 껌을 씹으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막 스페인어로 막 하더니 막 이렇게 막 손짓을 하는 거야. 아, 오라고. 경치도 좋고 아, 나 이것도 있다. 좋은 이유가 있지. 남자들은 다 알아. 뭘 알아? 이 얘기하면 다뭘 알아? 뭘 귀가 쫑긋해. 야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벌써 좋아. 벌써 좋아. 아,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, 아, 이거 너무 노골적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,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그냥 봤어. 봤는데, 애로 보다가, 아, 지나갔구나 하고 옆에를 봤는데, 씨름부 14명이 똑같이 이러고 아, 있는 거야. 이러고 못 일어나고 못 있어. 일어나고 있어, 다. 구독, 팔로우! 색다른 레슬, 그러니까 종목 대 종목 대결을 한 거잖아. 그치. 근데 너도 뭐, 차 타고 올 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대결 한 적 있다며? 내가 이제 대학교 때지. 스페인 그 교류전을 했는데. 스페인이랑 교류를 했다고?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3학년 때면 22살 때. 22살 때 이제. 바야흐로 22살. 10년 전이네요. 그쵸. 네. 딱 10년 전이네. 그때가 대학연맹이라는 게 있었어요. 대학연맹. 아, 지금 씨름 핫했던 것처럼 그때. 그때도 대학연맹이 좀 많이 핫했지. 조금 핫했잖아. 그지? 아, 엄청 맞아, 핫했는데 맞아. 이제 거기서 입상이 좀 경력이 많고 그 다음에 좀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여기 갔는데 나는 좀 운 좋게 아주 운이 좋았어. 운 좋게 뽑혀서 이렇게 거기 한 체급이 비어서 를 갔는데 아 존나 자존심 존나 상하네. 그쪽 스페인만의 그런 씨름이 있어요. 전통 씨름이 나라마다 다 있잖아. 내가 보니까 일본에는 스모가 있고 뭐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스탄 전통 레슬링이 따로 있고 그냥 다 레슬링이잖아. 그치. 그러니까 그런 전통적인 그 몸싸움 그 레슬링이 있더라고. 스페인은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. 이 옷을 입고 하는데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. 루차 카나리아. 루차 카나리아 치면 나올 거야 아마. 거기. 근데 거기서 이제 대결을 너랑 나랑 했던 것처럼. 그치. 루차 카나리아 한 판, 씨름 한 판. 그러니까 옳지. 루차 카나리아 옷을 입고 한 판, 씨름 옷을 입고 한 판. 이렇게 계속 번갈아가면서. 1번부터 9번까지를 단체전을 했는데 1번은 첫 번째 루차, 두 번째 씨름, 그 다음에 루차. 근데 2번은 씨름, 루차, 씨름.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2대0으로 끝나면 끝나는 거고. 근데 거기 그 유럽권들의 애들은 힘이 좀 남다르잖아. 아, 엄청 남다르지. 걔네들은 또 우리처럼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프로로 한 선수들이 아니라 직업이 다 따로 있어요. 다 따로 있는데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클럽 활동이네. 그치. 근데도 힘이 우리나라를 치면 생활체육. 근데도 저? 졌다니까. 와. 우리나라 막 세 번 교류전 했는데 세 번 다 지고. 근데 뭐 걔네들 체급을 맞춰서 하는 거야? 걔네 체급에 우리 체급에 맞춰서. 아, 맞춰서 한 그러니까. 1번부터 9번까지 이제. 근데도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나마 씨름을 했으니까 아까 얘 다리 들고 했던 걸 이겼던 거지. 씨름 안 했던 사람 하잖아요. 진짜로 너 진짜 한 다리 들고 한 손 놓고도 이길 수 있지. 그렇지. 웬만한 사람들은 다. 그러니까 씨름 안 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오늘 지니까 자신감이 없어. 몇 명은 이겼죠. 아무튼 진짜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근데 궁금한 건 하나 또 있어. 여기서 씨름은 지었다고 쳐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루차 카나리아 룰로 이겼던 사람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어? 있지. 있는데 이게 그 중에 좀 특출난 애가 이제 태혁이랑 태혁이. 그다음에 최정만 선수랑 뭐 정지웅 선수. 그때 당시 엄청 잘했다. 정지웅 선수. 태혁이는 근데, 뭐 지금도 금강장사잖아. 그렇지. 근데 거기는 유럽 애들은 밑에 급보다 이제 한 90kg 이상들이 너무 월등하게 너무 잘해 가지고 그냥 씨름에도 발도 못 붙이더라고. 만약에 그 엄청 150kg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자꾸 그냥 스쿼트 하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던져. 150kg? 그치. 엄청. 진짜 힘세구나.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에이스가 있는데 에이스가 옛날 신창건설 있어요. 거기서 씨름 3개월 배우고 갔어. 가가지고 거기 전 종목 그냥 다 챔피언. 근데 그 사람이 직업이 다른 거야.
막 거기 직업 막 엄청 많아. 학생, 변호사, 와. 뭐 가정주부, 그러니까 힘이 농부. 일단은 밑받침이 좀 돼야 되는 거네. 응. 우리랑 아예 틀려. 우리나라 사람이랑은 그러니, 아예 힘부터가 아예 틀려가지고. 그러니 우리 헤비급 같은 경우에 뭐 격투기나 레슬링이나 헤비급 같은 경우, 그치, 엄청 딸리는 거. 세계 무대에서 잘하는 선수들 보면 진짜 대단한 거야. 진짜.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22살이었는데. 막 지금의 김영수처럼 막 털 막 이런 애가 막 와가지고 막 같이 이제 밥 먹고 했거든요. 했는데 난 깜짝 놀랐어. 나보고 이제 영어로 형 뭐지 몇 살이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22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20살이래. 그러니까 이 얼굴이 20살이었던 거야. 야, 와. 야, 나 카자흐스탄 갔을 때 25살 아니냐고 나한테 다 그랬어. 근데 넌 좀 그쪽 개 같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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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약간 지금 죽은 개 되는 게. 야, 그랬는데 너 또 거기서 뭐 칼 맞을 뻔했다며. 어우, 큰일 날 뻔했죠. 칼 맞을 뻔했어? 칼 맞을 뻔했어. 어떻게 된 건데?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끝나고 이제 한인식당 타운을 가갖고, 그치, 지금부터 많이 먹으니까. 응. 우리 이제 또 가서 막 불고기랑 막 먹고 막 삼겹살 막 먹고 있는데 막 이제 시합도 끝났으니까 놀러도 왔으니까 이제 거기에 유명한 이제 와인이나 뭐 양주 이런 거를 좀 먹었어. 먹었는데 이제 한창 막 먹고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나가서 담배 한 대 딱 태우려고 딱 나가는데 그 사장님이 딱 이러는 거야. 거기 철조망 쳐져 있는데 근처 불빛 없는 거에는 절대 가지 말라고. 그래가지고 나는 왜지? 그러면서 그러니까 절대 가지 말라는 거야. 아 괜찮아요, 저희 뭐 저희가 이겨요. 그치, 왜냐면 또 신문 선수를 150kg 나가고 막. 그치, 그리고 한창 그때 22, 23살 때, 혈기 왕성할 때는 그, 아,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어. 나가서 이제 선배들이랑 막 이렇게 담배 태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등치 좀 조그만 애가 와. 너무 조그만 건 아닌데 약간 좀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. 막 걸어오더라고. 막 손을 흔들면서.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갖고 막 있는데 점점 이제 어둠 속에서 이제 비딘 대로 오니까, 그치, 그치, 그치. 손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야. 오, 뭐야 그게? 칼! 칼이었던 거지.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와봐 그러면서 니 뭔데? 그러면서 막 이랬는데 저 이제 니 뭔데 그랬다고? 그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사투리가 막 나오고 욕이랑 막 나오는 거야. 근데 칼을 들고 오는 거야. 근데 오. 원래는 한 명이어가지고 이제 선배가 장사급 형이 있었는데 가지고 장사급이면 몇 킬로야? 그때는 150kg 나갔었지. 응. 그 등치가 엄청 크니까 외국인이 봐도 좀 등치 큰 사람 보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. 근데 그 한 명이 오다가 이제 뒤에서 이모가 안 돼! 그래가지고 뭐지? 하면서 딱 봤는데 진짜 여러 명이 칼을 들고 막 뒤에서 막 껌을 씹으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데 막 스페인어로 막 하더니 막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야. 아, 오라고? 어. 갖고 선배가 야, 안 되겠다. 그냥 들어가자. 해갖고 딱 잡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한 선배가 이제 술이 많이 취한 거야. 해갖고 이 쉐키가 막 옷 벗고 막 야이씨 막 이랬는데 거기서 사투리가 나온 거야. 막 쉐키야 니 일로 나 하면서 막 스페인에서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. 근데 그때 이제 마침 한인타워 사장님께서 딱 나와서 막 뭐라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걔네들이 철조망을 딱 문 열고 지네 아지트인가 봐. 딱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담배를 막 피면서 담배꽁초 우리한테 막 던지더라. 니네 오면은 와 진짜로 죽는다고 하면서. 아 약간 골목에 그 약간 할렘가 같은 데였나 보다. 그치. 근데 난 다행인 게 뭐냐면은 총이 없어서 다행이었어. 와, 난 총이 있는 줄 알았어. 근데 거기가 총 소지가 안 되는 거야. 아, 스페인은 총기 소지가 안 되는 거야? 어. 스페인은 근데 어디 간 거야? 스페인 저기 일단 저 레알 마드리드 갔었고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도시 맞지? 도시 맞지. 도시 이름 따서 그 축구팀 이름 따. 예, 서울 FC도 서울에 있는. 오케이. 와. 아니. 아, 그리고 라스팔마스 뭐 이런 라스베가스 말고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 야 축구팀도 있어. 거기 이제 섬인데 거기도 있고 섬 뭐 경치도 좋고. 아 나 이것도 있다. 좋은 이유가 있지. 남자들은 다 알아. 뭘 알아? 이 얘기하면 다 뭘 알아? 뭘 기가 쫑긋해. 이거 봐 이거 뭔데, 벌써 좋아. 뭔데, 벌써 좋아. 근데 얘기해봐 뭔데. 자 이게 저도 유럽은 처음 가봤는데
이게 누드비치라고 많이 하잖아요. 누드비치. 근데 외국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지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다 벗고 들어가야 되니까 서로 다 이제 올 노출이니까. 근데 뭐 자메이카나 막 이런 나라는 이게 딱 쳐져 있어 이렇게. 누드비치 존이 있구나. 존이 있는데 스페인도 있긴 있어. 있긴 있는데 거기는 일단은 위에가 좀 자유로워. 밑에는 무조건 입고 있는데. 그러면 누드비치 존이 아니더라도 위에를 벗고 있다고? 그냥 사람들이 좀 프리하게 벗고 있어.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신경 안 쓰더라고.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가가지고 그때 당시 그냥 한번 가가지고 자유시간 때? 자유시간 때 이렇게 해변가 보면 이렇게 난간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난간이란다. 이게 막 이게 기대갖고 사진 찍고 막 이런 데 있잖아. 그러니까 모래사장 가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거 있잖아.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. 하는데 내가 거기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었어. 근데 마침 너무 이쁜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수건을 딱 메고 이렇게 가방을 들고 가는데 이게 끈이 없는 거야. 끈이 없어. 내가 이러고 딱 가방 끈만 있어? 가방 끈만 있는 거야. 그 수건이랑 그거 보일 거 아니야. 딱 봤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.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그냥 봤어. 봤는데 애로 보다가 지나갔구나 하고 옆에를 봤는데 씨름부 14명이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. 못 일어나고 있어. 다 못 일어나고 다 이러고 있는 거야. 와, 내 그거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. 다 그렇게 자유롭구나. 자유로워.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 이렇게 봤어. 너를 봤는데 가슴을 봤잖아. 그럼 막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. 그걸 딱 봤는데 하이. 하이 막 이래. 우리가 이렇게 봐도 걔네들은 아무렇지도 않아. 와. 그리고 수영장에서도 그래. 무슨 수영장? 거기 바닷가 말고 수영장. 수영장이 엄청 큰 데가 있어. 용인 캐리비안 베이 정도보다 더 크겠다. 거기는 이제 정문에 물개랑 펭귄들이 있어. 펭귄들을 이제 가까이서 보는 거야.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되겠지. 보는데 걔네들이 이제 거기서 막 일광욕하고 막 놀고 막 자고. 펭귄들이? 물개들도. 뭐 있는 거야. 그 시간 되면 들어가고 오하열 맞춰서. 근데 구라 같은데 자꾸. 조련사들이 다 있어 진짜. 오하열 존나 잘 맞춰. 그 막 있는데 수영장을 한번 딱 놀러 가는데 내가 진짜 외국인 애들 이게 딱 마인드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줄을 이렇게 딱 쓰잖아. 근데 놀이기구 같은 거 타려면 딱 근데 줄이 이제 딱 이렇게 층으로 돼 있으니까 좀 높을 거 아니야. 계단. 근데 내가 맨 앞에서 친구랑 이렇게 같이 있고 내 뒤로 이제 실험부 애들 딱 섰는데 내 앞에 커플 젊은 커플들이 이렇게 딱 네 명이 있는 거야. 수영복을 입고 있었겠네. 그것도 티 팬티. 그 엉덩이가 이제 드러나는. 우리는 이제 별로 문화가 별로 그때 당시도 막. 아니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여자분들은 그런 거 많이 못 입으셔. 그렇게 외국에서는 입으시더라고. 외국에서는 많이 입겠지. 외국 문화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. 근데 와, 내 앞에 지금 형수 거리야. 지금 이 터령 거리인데. 여기에 이제 또 빵댕이가 엉덩이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엉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야. 갖고 와 죽겠는 거야 진짜. 갖고 이건 진짜 이거 문화를 못 따라가겠다 하고 친구랑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살자 솔직히 남자니까 힐끔힐끔 이렇게 쳐다봤어. 쳐다봤는데 근데 남자친구 있었잖아. 근데 남자친구가 나는 뭐라 할 줄 알고 그렇지 뭐라 하지 눈치 보이니까 갖고 아씨 이거 혼나겠다 이제 그만 봐야지 했는데 그게 돼? 안 돼. 안 되지. 자꾸 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옆에서 딱 남자애를 딱 눈 마주쳤는데 남자애가 씨 웃더라고. 씨 웃어. 그래갖고 뭐지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 칸 뒤에 올라가더니 여자애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. 해! 보면서 날 봐! 보면서 그럼 이렇게 해갖고 여자 엉덩이가 이렇게 돼 있을 그렇겠죠. 거 아니야. 딱 했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숙이는 거야. 티팬티 입은 상태에서 여자애가 숙이는 거야. 여기서 그러니까 엉덩이가 여기 있어. 고개를 숙여봐. 그렇게 해야지. 그래갖고 쓱 이렇게 되는데 뒤에 14명이 다
니 얼룩이 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딱 그러고 보다가 어. 이제 여자애가 발찌가 풀려가지고 발찌를 묶은 상태였어. 아. 묶으려고 하는 상태였는데 좀 오래 묶더라고. 어. 그럼 우린 솔직히 좀 좋았지. 그래서 싹 숙이면서 뒤에 봤는데 또 동시에 다 그러고 있으니까 어. 14명이 딱 그러고 아까는 있는데 아까는 또 14명이 이러고 어. 다니셨잖아. 14명이 다 이러고 있고 막 그러다가 어. 남자친구랑 눈이 마주쳤는데 어.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. 어. 아, 부러워 막 그러면서 어. 되게 프리하게 어. 아 장난쳐보고 싶었다고. 그러니까 근데 우린 이런 거 프리하다고. 와. 근데 여자한테도 물어보니까 어. 미안하다고 보려고 한 게 아닌데 어. 그러니까 걔네도 와? 와. 보라고? 괜찮다고? 그러니까 누드 비치가 있는 거구나. 어, 보라고 난 괜찮다고. 난 내 몸에 자신 있다고 그러면서. 나 영어는 못 알아듣는데 근데 하는 거 조금 약간 들었어. 들었는데 아 어쨌든 스페인 가서 그 힘 센 사람들이랑 붙었는데 좋은 경험들이 많았네. 엄청 많았는데 왜 여자 얘기가 90%지? 여자 얘기가 거의 90%. 아, 좋아하실 거야 우리 구독자 여러분. 그래. 아유. 다 남자거든. 그래. 그리고 스페인 문화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겪 체험하실 수 있으니까. 어, 엄청 좋아. 근데 거기는 음주 감호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니까. 왜? 거기는 뭐 진짜 뻥 안 치고 약간 북한 느낌? 뭐 저녁 9시 되면은 거의 다 문을 닫아. 아, 근데 그거는 독일도 그렇고. 아, 그래? 대부분 좀 그래서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진짜 미친 듯이 놀잖아. 그래. 정신없이 놀잖아. 편의점에서도 술 팔지. 길거리에서 먹어도 되지. 그치. 미국은 또 길거리에서 술 못 마셔. 아 그래? 응. 길거리에 술 못 마시고 우리 뭐 새벽 4시 5시까지 술집 하지 막 그러니까는 애들이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제일 놀기 좋은 나라라고 얘기해. 얼마나 좋아. 아 스페인 갔는데 아 근데 이쁜 애들 너무 많아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그만 얘기해 이제 이쁜 거. 아 진짜 스페인 한번 가봐. 아 그만해. 진짜 장난 아니야. 구라지 이것도 너 지금. 내가 보기에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구라지. 아니 진짜 이건 와. 자꾸 진짜래. 그 하, 내가 시합 루차 카나리아 이제 시합장에 이제 막 여자 아나운서도 오고 막 하는데 그거 알지? 약간 청바지 딱 불러 달라붙어 있고 막 백구드랜드 그 하이힐 검은 색깔 하이힐에 이제 가방 하나 이제 딱 내가 해주고. 그만해 새끼 그만. 야. 그만하고. 아니 너 다음에 나 그냥... 이런 느낌 알려줄게. 가죽 잠바 딱 입고 선글라스 끼는데 긴 머리 여자 있지. 그러니까 이 느낌 있잖아. 야 다음에 씨름하는 애나 제대로 데리고 와라. 어. 아니 긴 머리 이렇게 넘기면 그런 여자 있잖아. 한번 이러고 딱 이러고 푸니까 그냥 다 쳐다보는 거야. 아주 미친 듯이 아주. 나 또라이인 줄 알았어. 그 여자 진짜 너무 나 못 잊겠어. 진짜 너무 이뻐. 나 혼자 뭐 하냐 근데. 야, 뭐 눌러야 돼?